사러 나오셨어요? 네, 사러 왔어요. 방어 가격이 어때 오늘은? 가격 비싸요. 비싸. 장난이 아니죠. 양은 많은데 장난이 아니죠. 7만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. 미에서 안 들어. 아, 7만 낙찰됐습니다. 네, 7만 원에 이쪽 줄은 지금 똑같이 쫙 돼서 상인분들이 나눠서 가시는 거고요. 네, 이거도 한번 만져보세요. 이거도 한번 만져보세요, 고객님도. 옆으로 가서 만져보세요. 아, 이것도 등딱지에 그게 있네요, 그죠? 난낭이. 35,000원 가격 똑같네. 아기 3만원 25,000원 아, 사 오셨네 오셨네. 아줌마 맛있는 거 드리려고 아줌마지 하니까 아줌마 죽었대. 뭐야 이거 지대. 아이 인정비 집에 산 거야. 오. 집에 산 건데 맛있어. 뭔데 이게 미숫가루? 인절미 집에 산 거야. 어우 나 미치겠네. 아 이게 단골이라서 주시는 거예요? 아줌마가 그때 나 낙지를 많이 줘. 잘 먹었어. 아, 줬어요. 맛있는 거 줬어. 새로 잘 새로 오고 먹게. 가는 적이네. 그때 낙지를 갖고 아줌마 시장 올 때만 해요. 이게 더 좋아. 어디가? 그 통골로 줘요. 이건 얼마야? 예? 이게 18,000원, 이걸로 줘, 2만원, 2만원짜리인데 아줌마 이걸로 줘. 어? 어. 너 오늘 대구 안 가져오냐? 아줌마 민도 즐겼어. 아저씨가 죽었대. 어디 갔어? 아저씨가 그냥 엄두마 죽을게야. 오늘 혼나시겠네 이따가. 네? 아니야 민지라고 하는 거예요. 아니 거짓말 했잖아. 아니야 괜찮아요. 엄두마 죽은 거예요. 집에 살이 뭉겼는데. 아 수고하세요. 사장님 2인분은 얼마부터 얼마? 4만원부터 5, 6, 7, 8만원까지.
4만 원부터. 8만 원? 그럼 저희 8만 원짜리 예약. 그러면 뭐 찾으러 오실 건가요? 뭐 퀵으로. 예, 예, 주소 적어 주시고 좀 그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8만원짜리 받으실 지역이 어디시죠?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이갓길. 제가 마스크 이따가 보내드리고요. 네. 계산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. 자, 저희 구독자님이니까 신경 써 주세요. 멘트 넣어 주세요.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돼요. 이렇게 오늘 킹크랩 체험 오셨다가 저희 직원들이 알아서 네. 좀 더 맛있게 해드리고요. 네. 계산 제가 도와드리고 킥비만 이따가 기사분이 가시면 그 두 분한테 킥비만 주시면 따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? 계좌이체로 보내드려도 될까요? 계좌이체로 하셔도 돼요. 아, 계좌이체. 네. 부럽습니다. 역시. 역시 대기업이 부럽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몇 마리 잡으시는 거예요? 그냥 선수때처럼 잡습니다. 오늘도 100마리겠네. 아니, 지난번에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인가? 네. 다음날 오니까 조기 마감 하셨던데. 아. 그럼 뭐, 방어 물량이 다 떨어져서 그래? 방어, 저희는 방어만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생선 다 팔잖아요. 네. 그 물량이 다 떨어져서, 예, 네, 저희가 이제. 그냥 물량이 조기 소진. 몇 시쯤 다 드신 거예요, 그날? 저는 그때 정확하게 가락동에 있어가지고, 한 8시인가, 7시인가 그냥, 뭐, 주문을 거의 다 끝낸 것 같던데요? 다 끝나가지고. 다 떨어져서. 아이고, 거기 한 거예요. 그쪽으로 빗대 주세요. 아니, 저기 방어 대가리는 다 버리시는 거예요, 저거? 네. 그러면 주말에 아침에 일찍 오시면 저거 뭐 저희 구독자님들 두세 개씩 주시겠네? 아침에 지금 7시니까 한 7시 전까지만 오시면 저 주시겠네요. 방어철에는 감사합니다. 필요하신 분들한테 뭐 저걸 잘라가지고 네. 저 신김치나 해가지고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. 방어 버리고 그렇죠. 구워서 드셔도 맛있고.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저걸 잘 이렇게 도려내실 줄 아시는 분은 회로 드셔도 맛있는 부위잖아 저게 그죠? 아가미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쓰는데 대부분 다 도려내는데 아가미 부분은 쓰실 수 있죠. 하실 수 있으면 구워 드시거나 이렇게 졸여 드시면 아, 맛있는 맞아요. 부위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방어랑. 대방어 뒤에 저기 꼬리표는 왜 있는 거예요? 그러게 여기가 잘 모르겠네요. 무슨 표시인가 보네? 지방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구별하려고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. 아, 원산지가 섞이지 말라고. 그럴 수도 있고, 이제 뭐 크기도 있고, 그런 차이가 있겠죠. 오늘도 토요일 정도 물량 준비하셔야 되겠네요. 그렇지. 일단 오늘 대방어 25마리. 오늘 25마리 잡으세요. 아무튼 저희 구독자님도 오시면 10% 할인 10만 원 이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